안녕하세요. 이주화 어건 체이제 부장입니다. 학생부 전형 경쟁력 만들기. 이주화 어건에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 진단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모든 생기부가 진단이 될 것이고, 진단된 생기부는 목요일, 금요일에 학생을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생기부의 항목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4년 기준 현재 중3과 고1은 생기부의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반영되었던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 수상 경력은 이제 미반영입니다. 대신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종합의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이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합산이 절대평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의 수행평가를 바탕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며, 수행평가의 주제와 또 그 수업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와 객관적 기준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수업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방향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모두 다 그 세특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A, 한 가지 미흡하면 B, 두 가지 이상이 미흡하면 C로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창체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창체 활동은 자, 동, 봉, 진이라고 해서 봉사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만, 2024년 기준 봉사 활동이 미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은 각각 학교생활과 동아리활동에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재가 되어야 하고, 진로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활동을 통해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들마다 고정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창체활동은 학교의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종합의견은 담임선생님이 기재하는 부분으로 인성, 자기주도학습, 진로, 규칙준수 등이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안에는 선생님들의 특징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시 대신에 학생별 장단점이 직접 학생들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학생의 진단표를 보시고 학생이 보완할 점과 잘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록부 항목별 경쟁력 분석은 전체 50점 만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과연 생기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기준 39점을 바탕으로, 성적 추이 같은 경우에는 중2는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거나 시험을 봐도 뭐 기말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점수 기준 점수로 반영을 했고, 지금 중3의 학생들은 2학년의 성적에 비례해서 8점 또는 9점, 7점 이렇게 학생별로 차이가 나게 기재했습니다. 교과 세특은 수행평가의 바탕으로 앞에 나와 있던 기준, 주제, 과정, 방향성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고, 그에 따라서 학생별로 조금 점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학교에 고정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별 특징에 따라서 점수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각자가 선택한 동아리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차등으로 점수가 달라집니다. 종합의견은 선생님들이 기술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선생님의 특징이 반영이 되어서 규칙 준수라던가 인성 부분이 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수를 기준 점수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의 경우 성적이나 교과 세특은 기준점보다 높지만 본인이 직접 선택한 동아리 활동에서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이 미기재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의 점수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교과 세특과 합계 점수 요 두 가지만 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향성 만들기에 대해서 학생이 직접 작성할 수 있게 기재해 놨습니다.
이 방향성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교과목의 목표 성적을 적을 수도 있고, 또한 수행평가, 이미 이제 학교의 홈페이지라던가 작년 선배들을 통해서 수행평가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를 통해서 교과 세분의학 및 특기사항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학급을 위한 또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할 거고 그것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을지 학생별로 선생님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영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은 영어 수행평가를 통해 롤 모델의 인터뷰를 통해 올바른 문장 구조를 사용했으며 환경 문제라고 하는 수행평가 주제에 정확한 문장으로 영문 신문 기사를 영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은 환경의식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모두 다 적었기 때문에 영어 세무 능력은 굉장히 잘 기재되었다고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학생 스스로 좋아하는 영화 멀티미디어의 자료를 사용해서 관심을 불어일으키고 세부 내용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기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창체 활동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급을 위한 구체적인 표현 또한 1학년, 2학년 영어 미디어 감상반과 나만의 책 만들기 반에 구체적이고 자신의 역할이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사용을 할 때 좋은 글감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 활동은 생활기록부 항목에는 이제 미반영이 되지만 수행평가와 연계하여 과목별 분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한 두 권 이상의 책을 읽기를 권장드리며 특히 저희는 영어 학원이기 때문에 영어 도서를 한 달에 두 권 과제로 지정을 해서 학생들이 리딩 게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학원에서 내주는 과제가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추가를 함으로써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는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수행평가를 통해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고 교과 세트 기재를 통해서 논리적인 글쓰기를 진행을 하고 또한 연계성으로 면접을 통해 본인이 알고 있고 배운 것의 발표 능력을 파악합니다. 이 세 가지 수행평가와 교과 세트, 면접은 서로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연계성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수행평가 글쓰기는 저희 학원에서 4월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밴드나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어 어학원의 생활기록부는 Critical Thinking, Logical Writing, Presentation, 비판적인 사고와 논리적 글쓰기, 그리고 그에 따른 발표로 진행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2주어 어학원에 연락을 주시거나 담당 강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